안녕하세요. 무풍이입니다. 오늘은 바쁘시죠? 다 고향 가신다고 하고 명절 쉬신다고 해가지고 다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편안한 휴식을 즐기면서 감상하시라고 오늘은 조금 이래가지고 꽃을 제가 지금 한번 살짝 찍어 보여드려 봅니다. 즐겁게 보시고 고향 귀성길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요 아이는 독고추에서 불나미예요. 페룰라 불나미예요. 멋있죠? 불꽃처럼 확 아직 지금 개화 5일째인데 아 4일째인데 한 5일 일주일 되면은 제대로 색상이 확 들어올 것 같아요. 멋있죠? 이쪽으로 나우송으로 두 개가 피었는데, 보시죠. 향은 막 엄청나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멋있죠. 다음에 요런 아이들은 지금 이 대주인데 아직까지 꽃이 조금 늦네요. 조금 더 있다가 올 거고 그때 뭐 차츰차츰 해가지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페룰라 그 플라메어로 되는 아이예요. 독고추에서 요런 꽃이 지금 곧 아니면 곧 만개를 하겠네요. 피게 필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고 안으로 또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셀롤리아 요것도 막 개화를 해놔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잡히지를 않았었어요. 잡히지를 않아가지고 한 5일 정도 있으면은 4, 5일 정도 있으면은 제대로 이제 발색이 돼가지고 예쁘게 필것 같아요. 천천히 안으로 다쭉 당겨가지고 초점이 안 맞네. 예쁘죠? 가야 약간 살짝살짝 실필지로가 아주 멋있는 종이에요.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대가 여기저기서 막 아주 원체수 화분 수량 개체가 많다 보니까 꽃이 피면은 날려가 봉우리가 붙으면은 이제 판매되어 버리고 저도 사실 꽃들만 보여요. 아이들도 아마 조금 있으면은 앞으로 한 10일 15일 있으면 필것 같아요. 피고 이는 건덩치에 저 꽃이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꽃대인 것 같은데 밀어내고 있네요. 지구 페달리움입니다. 향은 뭐 엄청나게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꽃대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발브가 동동해 이제 지금 꽃대를 다 준비. 여기 보이시죠? 꽃대가 하나같이 준비 보이시죠? 이게 요 보이면은 페룰라 비니칼라예요. 밝은 색이죠? 여기도 꽃대 보이시고. 카틀레아, 대형 카틀레아예요. 요 아이들이 핀재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야, 아마 온실 안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꽃대가 지금. 보통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서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그 분촉 예약을 해가지고 받은 아이인데 ACWJ 79.9 동상 받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세미 알바하고 아니십니까? 세미 알바하고 알바하고 교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 색상이 나왔네. 조금만 더요잎 쪽에 색깔이 하나 되면은 이 콩칼라로 갔을 건데, 조금 그래도 색상이 연하게 이 정도 나온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죠? 반듯하니 안 있으면 와일드하게 안 있으면 꽃길이가 지금 14cm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해가지고 14cm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14cm 나오는데 아마 국내에서 아직까지 14cm 꽃은 보신 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딱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아까 내가 그 하고 같은 해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이 아이는 알바하고 알바하고 팁하고 그 해가지고 교배를 시키나 하니까 색깔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네요. 아른데나 멋있죠? 연방 계속 꽃들 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이죠, 꽃. 멋있죠? 덩치 단덩치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저희들이 부작 오래된 부작이고, 여기에 잠깐 가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빌류인데 저희 아들이 서른 올해 31살인데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아들은 31살인데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 노빌류 지금 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올해는 아마 여기 한 20송이 정도 20군데 정도 꽃들을 밀어낼 것 같네요. 여기 쭉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하고 여기도 부작이에요. 공중에서 따라매나 또 했던 건데 덩치가 산만합니다. 여기도 꽃이네. 꽃대가 나오고 있네. 그죠?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올해 꽃대 세 번이나 망가졌습니다. 두 번이나 망가지고 세 번째 꽃대 다시 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기특하죠? 꼭 기어코 한번 보여주려고 밸브가 원치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은 손가락하고 두께가 있으면 손가락보다 훨씬 더 굵죠? 요 다음에 보시면은 더 놀랄 거예요. 이 아이들도 스톤필드하고 싱크인 테나리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꽃이 그 제대로 아들이 올해 첫 개화라 가지고 제대로 이래 가지고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기는 젤룰레입니다. 이것도 올해 첫 개화라 가지고 꽃이 화형이 반듯하게 잡히지를 않네. 여기저기서 꽃대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데 보이시면 꽃대하고, 요거는 올해 두세 번 정도 꽃이 핀것 같아요. 두세 번 피고, 여기에 잠깐 보여드리면은, 발브 한번 봐보세요. 계란보다 더 큽니다. 보이시죠? 계란보다 더큰 거예요. 거기에 꽃대 밀어놓은 꽃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 계란보다 더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부양의 비법입니다. 여기서도 요거는 워크레나 알바 어 세미 알바하고 알바하고 노빌리오 아말리아하고 교배를 시켜 가지고 하는데 꽃이 굉장히 크면서 안습니까?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피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그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작입니다. 오크레나 부작이에요. 캐니 부작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상해가지고 여기에 핀제 지금 10일 되었습니다. 10일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뭔가 좀요 뒤에 페달이 약간 이렇게 말린다는 거. 요렇게만 되었으면은 요렇게만 되었으면은 아마 입상하면은 이 입상 금액에 해가지고 아마 AM상은 아마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되었으면은 요 아이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13cm 그 정도 크기로 됩니다. 요 아이는 오늘 지금 아침에 피었는데 거의 누브라로 필 거예요. 누브라로 갈 거예요. 이게 이줌이에요. 이즘인데 정말 꽃이 진한 색으로 해가지고 이 페탈 이 안은 여기에 쳐다보면 그것처럼 뭡니까 블루 다이몬드처럼 이빨을 팍 들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질 않고 말리질 않고 그냥 꽃이 질 때까지 그냥 바로 와 있습니까? 딱 반듯하게 잡아주는 꽃이에요. 여기도 노빌리오인데, 노빌리오들이 지금 한참 안에, 저 안에서도 꽃대 보이시죠? 보이시고, 이것도 노빌리오 한참 꽃들 밀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3월 전시회에 아마 가지 싶어요. 전시회에 가면은, 멋진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틱바이언하고 교배를 한 건데, 꽃이 향이 너무 좋고, 보이시죠? 여기저기서 꽃은 계속 밀어내. 내년 한 4월달까지 아직 제가 보니까 저쪽에 반대편에서도 꽃이 보이시죠? 반대편을 보고 저쪽에도 꽃대 주르주르주르 많이 달고 나오네요. 위에 여기도 보이시고, 여기 기우예요. 기우가 우리 집, 저희 집에 고향에 아직까지도 제가 보니까 몇 화분이 더 있네요. 여기도 꽃대고. 꽃대는 수시로 지금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꽃대 바글바글 밀고 나오죠? 이게 오리지널, 내가 알기로는 오리지널 아니었습니까? 블라메아 디비진이에요. 아, 디비나예요. 디비나 오리지널이에요. 요거는 콩칼라. 여기도 보이고. 저도 이래가지고 꽃이 필만 하면은 이래가지고 부양객들 떠나니까 아니었습니까? 부양의 대품을 떠나니까 꽃들 다 보지 뭐 거의 한 50%는 거의 꽃들 뭐 개화하기 전에 아니었습니까? 다 소비자객들을 가니까 제가 조금 취미가로서는 아직까지 그 꽃을 보고 즐겨야 되는데,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때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노빌리오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다 지금 노빌리오들이 꽃들이 다, 요 아이들은 4월달 되면 꽃 완전히 다, 3월달 되면 꽃 개화를 다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노빌리오들이 지금 한 100화분 동시에 꽃들 밀어내네요. 쭉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노빌리오들입니다. 보시죠, 다. 요 애가 지금 노빌리오 한 2, 3일 안에서 피겠네요. 브라토니아 요것도 조금 있으면은 이래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꽃이 개화가 될것 같아요. 이것도 노빌리오 개화 직전입니다. 이것도 노빌리오 개화 직전이고. 루비센스 티포예요. 루비센스 티포인데 이거는 셀룰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티프라고 이래가지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다성으로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리고,
저쪽에 카텔리아는 구정시고 맹절시고가 있습니까? 다시 소개를 하는 걸 해가지고 이쪽 뒤에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몇 아이들만 소개를 시키고 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지금 살짝 옮겨두가지고 꽃들 기르는 거예요. 오래 합니다. 이 아이들도 있고, 틱 바야나 보이시죠? 요 아이들이, 꽃대가, 세 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고, 요것도 쳐다보면은 루비센스인데, 아직까지 제가 이래가지고, 노네임, 해가지고, 네임이 없는 거를 가지고 했는데, 조그만한 모종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 출처를 모르겠어요. 출처는 몰라가지고, 지금, 요렇게, 이래, 지금, 보고 있는데, 곧, 이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시나바리나에, 그때 올라오고, 시나바리나고, 요 아이는, 블라바도 여기 곧 나옵니다. 곧 나오고, 시나바리나하고, 이 색상을, 이 휴대폰이 좀 다, 이 휴대폰이 좋은데 색상을 다못 잡아주네. 요거는 카텔리아 무늬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구입했는데, 과연 이게 꽃에도 무늬가 들어가고, 지금 상황을 봐서는 꽃에 무늬가, 얼룩이 들어가지고 무늬가 될것 같아요. 쭉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나중에 꽃이 피면은 저희들이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꽃 피가지고, 여기도 꽃 피고, 조금 원종들, 볼만한 원종들이에요. 터리안의 알바네요. 이 아이가 정말 꽃 나중에 피면은 정말 볼만할 거예요. 제가 이 꽃들 보고 일본에서 진짜 그때는 가가지고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두 번째 가가지고 사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도 요 아이도 꽃대가 지금 안에 꽃이 들어가요. 하프 속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꽃이 피면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이거 꽃이 언제나 이래가 그 끝을 맺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다시 가면서 감상을 하고 감상을 하고 요쪽에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아직도 저쪽에 우리 저희 그 조형물들이 막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센테라데늄을 요렇게 부작을 내가지고 거의 한 1m 선 정도 저희들이 길른 거예요. 길러가지고 요렇게 이래가지고 저 안에서 부작을 보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바깥으로 돌출이 돼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오시는 분마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참 극찬을 많이 받습니다. 극찬을 많이 받고, 멋있죠. 다발로 이렇게 향은 없지만은, 정말 꽃이, 피고 이게 그 매년 또 이래 마디에 내려가면서 이래가 피어주니까 굉장히 볼만한 거죠. 저쪽에도 저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고 다시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톡. 이것도 저번에 사진이 잘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제가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이게 플라멩고라는 아이인데 꽃이 정말 그냥 화려하지만은 그렇게 실증이 나지는 않고 꽃도 정말 수명도 길고 오래가고 제가 보니까 향은 없는 것 같아요. 향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성으로 멋지게 꽃을 피워주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이래 가지고 고향 가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새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쉬세요. 부양란 무풍입니다.